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자, 오늘은 사진학개론 멤버 두 분의 사진전 소식이 있어서 사진전 사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제1회 사진학개론 사진전 대상을 탄 한슬기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걸 보니까 이게 벽인가 봐요. 벽. 아이가 낙서를 한 벽을 가지고 지금 책 표지를 만들었어요. 책 표지에 제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노랗게 만든 벽의 낙서를 디자인한 것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기 금붕어 붕어 같은 게 있네요. 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고. 꽃씨를 심었는데 나비가 태어났다. 나는 꽃도 아닌데 나에게 와 앉았다. 어느새 온 세상이 꽃밭이다. 다리 한쪽 없는 이 한슬기 작가는 엄마 작가인데 두 아이를 키우고 디자인 일을 하고 이런 일하는 엄마 작가인데 아이를 딸을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 찍었죠. 보통 엄마들이 만드는 그 아이에게 선물하는 사진집하고 이게 사진전에서 만드는 도록 같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다리가 없는 것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보통은 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고 제대로 나온 사진을 고를 텐데 지금 주변이 포커스가 맞는 그런 사진을 골랐어요. 이게 보통 엄마하고 사진작가 엄마하고 좀 다른 점이겠죠. 참 강렬한 예쁜 사진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에 제목이 있네요.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구성입니다. 나비. 제목은 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딸이 직접 쓴 글씨, 나비. 직접 쓴 글씨로 디자인을 한 것이고 의미가 있겠죠? 여기도 역시 포커스가 이제 사진 못 찍는 분들은 이 뭐 포커스가 안 맞았어. 구성이 어때? 프레임이나 구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피사체 그 포커스가 맞았을 때 가장 정직하고 좋은 사진이 나오겠지만 이런 사진에 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사진을 고르는 거죠. 아이의 눈망울이 포커스 아웃되어 있습니다. 자, 엄마분들 사진전이나 사진책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뭐 아마추어 작가들이 훨씬 잘 찍으니까 사진을. 근데 이제 그 어떤 경계, 강을 못 건너는 건데 어떤 강이냐 하면 관념이죠. 자신이 배운, 자신이 경험한, 들은 사진 문법들, 기초들. 그래서 기초 지식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이 안 늘죠. 포커스는 늘 사람에 맞아야 한다는 거. 근데 지금 계속 안 맞추고 있어요. 못 맞추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맞추고 있어요. 예쁜 딸의 모습을 지금 나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When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oul. 아직은 날지 못하는 딸의 잠든 모습. 번데기, 번데기라고 하면 좀 그런가? 뭐지? 애벌레? 누에고치? 뭐 하여튼 날아가기 전 단계의 모습을 지금 담았는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도도 일반 엄마들은 머리 자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애기 머리를 왜 잘라? 그리고 중앙에 와야지. 애기가 중앙에 와야지. 왜 여기 와 있어? 여기 비었는데.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훨씬 더 이게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아서 사람의 감정을 건듭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로 사진을 찍던 엄마지만 지금은 꽤 많이 알려진 은담이 TV 채널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 줄이 지금 줄 가지고 뭐 줄넘기 같은 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줄이 굉장히 아름답게 놓여져 있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목욕하는 모습, 그리고 얼굴만 동동. 이거 얼굴만 동동 느낌이 있죠.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사진을 공개하거나 찍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만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은 남겨주면 굉장히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이제 보통 엄마들이 찍는 사진이죠. 아, 이런 사진 참 좋지 않습니까? 발레하는 모습이죠. 발레. 날았어요. 날았어요. 이게 나비죠. 이게 진정한 나비입니다. 자, 이런 사진이 꼭 필요하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엄마를 따라합니다. 마스카라를 하고 머리에 웨이브를 주는 아이의 모습. 참 기록하고 싶은, 엄마는 정말 기록하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흔히 그냥 엄마들이 찍을 수 있는 사진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비하할 수가 있는데 요런 느낌을 보시면 Oh my pretty baby. Oh my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아, 이제 작가가 됐구나. 한슬기 작가는 아마추어에서 사진 작가로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날아가는 모습이죠. 나비라는 제목으로 묶었기 때문에 공중에 뜬 그런 느낌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이 일반 엄마들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우리 예쁜 아이의 머리. 근데 머리를 자른 것이 실수로 한 것이 아니냐. 잘 잡아놨는데 애가 뛰어서 머리가 잘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니죠. 설령 그렇더라도 머리가 잘린 모습을 choice. 이 선택하는 것이 사진에 또 중요한 세 개 중에 하나. 뭐 촬영이 중요하다면 선택도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사진을 다 버리고 진짜 판에 박힌 잘 찍은 사진만 찾아내는 그런 요령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한슬기 작가는 지금 머리 잘린 모습 그리고 이 레이스와 이 레이스의 같은 패턴을 찾았고 나비가 된 아이를 찍습니다. 그 백미가 이제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은 좋은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닌데 대표 사진이 되는, 그러니까 잘 찍은 사진은 아닌데 대표 사진이 되는. 왜? 이 벽은 여기 은담이라고 써있네요. 은담이의 우주고 먼 훗날 이 우주를 기억할까?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엄마 사진 작가의 바람이겠죠. 여기 또 오빠. 오빠가 지금 다리하고 팔만 등장했어요. 아, 오빠가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놈들은 좀 찍어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 발레복을 안 입으니까. 제가 나중에 또 남자아이들 찍는 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사진학개론 멤버 중에 아들 사진 정말 대단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오늘은 딸 사진 찍는 법. 이렇게 아들은 다리하고 팔만. 그래서 지금 애벌레처럼 무슨 응? 다리 많은 벌레처럼 지금 연출을 했죠. 그리고 이불 속 은담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은담이. 한슬기 작가의 작가 노트. 그녀는 예술가다. 마치 나비가 춤추듯 자신을 표현하는 데 주저가 없다. Are we just smaller versions of a bigger home? Are you the rivers in your veins and mine? 일부러 연출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녀만의 몸짓. 나는 한 명의 관객이 되어 이 황홀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그녀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곤 한다. 때론 발레리나가 되어 춤을 추고 오래된 벽지에 낙서를 하고 놀이터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산과들로 뛰어다니고 매 순간 그녀는 자신만의 행위예술을 한다. 나는 그 소중한 장면들을 담으며 희열과 기쁨을 느꼈다. 어느덧 그녀는 자기를 쫓아다니던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었다. 카메라를 피해 우주라도 갈 기세다. 나는 마음이 바빠진다. 이제 작은 한 권의 책으로 지금까지의 그녀를 기록하려 한다. 작고 소중한 나의 뮤즈를 위해. 한슬기 작가 사진전이 있는데 사진전에서 한번 직접 사진을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 엄마분들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사진을 고를 때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가 그 눈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에 나비가 되어 날아온 은담이가 이제 날개를 펄럭이며 위험한 세상을 향해 떠납니다. 거미줄에 걸릴 수도 있고 역경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훨훨 날아서 부디 아름다운 세상만 만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